안녕하세요. 프리즈마 메인 댄서이자 어디서나 빛나는 은별입니다. 오! 현재 은별로 삼행시를 시키는 당신 별로야. 아, 저의 특별한 거요. 제가 프리즈마 메인 댄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춤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특별한 점은 저의 춤 스타일이 확실하고 구름처럼 설레고 깃털처럼 가벼운 춤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귀엽고 수줍고 카리스마 있고 이런 여러 컨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저랑 잘 어울리는 걸크러쉬한 컨셉을 좋아합니다. 아, 사실 자신 있는 포즈는 제가 춤출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춤을 춘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큰 장점은 밝은 성격과 강인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그 강인함 뒤에 숨겨져 있는 저도 여린 여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노래방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다면 저의 노래방 18번 곡은 2PM 선배님들의 우리 집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짧게 들려드릴게요. 아!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를게. 아무도 몰래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나비와 버스 정말 연관이 없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에이프릴 선배님들의 팅커벨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 나비와 버스를 한번 넣어볼게요. 할 수 있다. 난 버스 원비, 나는 당신의 나비. 아하 아하, 난 버스 원 나비. 사실 가장 기대되는 거는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을 만나는 건데 만나는 것도 좋지만 저희를 먼저 방송에 알릴 수 있는 첫 음악방송 무대가 제일 기대돼요, 저는. 사실 저는 20초도 필요 없습니다. 짠! 이건 바로 제 사인인데요. 저를 여러분들께 인증할 수 있는 저만의 사인입니다. 팬분들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 소개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프리즈마 은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